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.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.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엔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. 한국노총은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.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의 험지 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기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세히 살펴봅니다.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1패 뒤 4연승으로 무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제패하면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달성해 팬들이 들썩였습니다.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 5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옵니다.